저는 이번 4.13 총선을 가리켜서 지난 8년간 잃어버린 배신의 경제를 심판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일반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반성이 없으면은 결국 저희가 내년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경제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에 왕성했던 젊은이들의 역동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역동성을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경제를 어느 특정 세력에 국한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계층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당명이 표시하는 더불어 경제를 갖다가 구축하자는 것입니다.